안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. 윤 대통령의 애완검은 언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습니다.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를 김 여사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. 한겨레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.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애완검은 김건희 씨를 기소하기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성역에 해당하는 특권 계급인가 봅니다. 기소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검찰이 김 씨를 불러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.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 여사의 계좌들은 시세 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에게 제공한 계좌로 보는 게 맞다며 김 여사와 최 씨가 약 22억 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습니다. 검찰이 자신들의 입으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2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라고 말했으면서 즉 주가 조작 공모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둔 위법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김 씨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법 앞에 예외도 특권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 윤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 앞에서는 허염배를 드러내놓고 뒹구는 애완검이라는 멸칭으로 검찰이 불리는 것 아닙니까? 조국 혁신당이 권합니다. 검찰은 김 씨를 당장 소환하기를 바랍니다. 검찰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길 바랍니다.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. 최소한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조사해 처벌하길 바랍니다.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해둡니다.